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 책 받으니까 참 기분 좋죠. 막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불끈불끈 솟아나죠. 근데 그게 3일이죠. 보통은 책 받을 때 참 느낌이 좋습니다. 새 책 냄새도 좋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근데 문제집이라 진도가 잘 나갈 겁니다. 그죠? 문제풀이 네 하는데 한숨 소리 같은데요. 문제 좀 풀어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좀 앞부분은 좀 어려운 것도 있죠. 좀 앞부분은 총론이 어려워요. 총론이. 근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총론의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은 그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총론의 그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은 그건 난이도가 높다고요. 그건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틀려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그 케이스 케이스 그냥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서를 더 본다거나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앞에 부동산 분류는 어렵지 않죠. 분류도 어렵던가요?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이 어렵지 않던가요? 그죠?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요? 파생현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오늘 문제를 먼저 풀고요. 지난주 복습이죠. 지난주 복습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1번은 쉬운 거죠.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1번? 같이 발생 요인의 동생 이름이자 동생 이름. 동생 이름은 유상류 또는 효상류인데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학자도 있죠. 근데 효율성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속았어요? 예. 아, 효용성하고 효율성하고 헷갈렸어요? 어, 그렇구나. 아니. 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도 이런 뜻이에요. 만족. 유틸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죠. 유틸리티가 그게 그런 의미예요. 효용, 만족도. 만족.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만족. 효용이 있다는 것은 그런 어떤 만족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효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만족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효율성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데요. 생산 측면에서 효율성 하면은 투입되는 양을 적게 하면서 생산되는 양을 많게 한다. 이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는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더 적은 자재를 사용한다거나 이게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생산 측면의 효율성이에요. 근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비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있어요. 그 소비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회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쌀 10말 생산하고요. 옷을 10벌 생산하는 게 최대한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이 사회의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 거거든요. 어떤 사회가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만큼 생산했을 때 쌀을 10말 생산하고 옷을 10벌 생산하는 것이 가장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 거잖아요. 근데 이 옷 생산 기술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얘는 갑돌이가 을순이가 잘해요. 이거를. 근데 요거는 갑돌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 생산은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얘한테는 쌀 생산 맡기고 얘한테는 옷 생산 맡기는 게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보세요. 얘는 배터지게 먹고 있지만은 벌거벗고 있고요. 얘는 화려하게 입고 다니겠지만 쫄쫄 굶고 다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교환을 통해서 얘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얘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죠. 그거는 소비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소비에서 효율성이 증대돼요. 교환을 통해서. 생산량이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도 사회 만족도는 높아지죠. 그러면은 소비에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장의 효율성 말씀드릴 때 원래 효율성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인데 그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정보의 효율성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즉각 시장에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져서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은 효율적이고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효율성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래는 효율성 하면은 생산 측면에서도 효율성, 소비 측면에서의 효율성, 교환의 효율성 이런 효율성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예, 생산일 수도 있고 소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거든요. 근데 예, 효용이라고 하는 건 단지 만족도라는 뜻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만족. 됐죠? 그리고 예,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고요. 예, 이 형평성하고는 상충하는 개념의 예, 이 개념이죠. 이게 효율성이. 예, 다음에 2번은 지역분석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1번인가요? 사례 자료를 동일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경우에는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인근 지역에서 구할 때 필요하지 않고요. 남부지 지문들은 뭐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3번 문제는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1번인가요? 지역 분석에서는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 여기는 어렵게 출제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출제한 편인가 하면은 지역 분석에서는 해놓고는 길게 문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앞에 거 까먹을 때까지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 해놓고 끝에 가서 가격 이렇게 해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다 맞추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1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건 뭐예요? 3번인가요?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 정도가 달라진다. 당연하죠. 제 와이프가 관리하면 엄청나게 잘 관리할 거예요. 매일같이 밀고 닦고 밀고 닦고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1번은 뭐가 틀렸나요? 바뀌었나요? 이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는데 회계 목적 감가 상각은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죠. 그다음에 관찰 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 감가액을 산정함으로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죠. 그리고 관찰 감가법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관찰 감가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대신 장점이라면은 실제 감가에 더 근접하게 평가할 수도 있죠. 내용연수법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실제 그 관리 유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내용연수법은 그냥 몇 년 지났으면 얼마 감가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관연수가 같은 거는 거의 같게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지은 건물이면. 근데 똑같은 시기에 지은 건물이라 해도 유지 관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용연수법을 삼고요. 원칙적인 방법을. 그리고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병용합니다. 병용. 그래서 내용연수법 먼저 원칙 적용하고 그것으로 적정하지 않으면 관찰감가법 등을 적용합니다. 다음에 4번은 이거 바뀌죠. 또 정률부정의법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은 외부 요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인근 지역 쇠퇴는 외부 요인 맞아요. 근데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은 기능적 감가 내부 요인이죠. 그 다음에 5번은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번인가요? 초기 감가액이 많이 산출되는 방법은 상한기금부정률부정률부수입니다. 맞죠?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세법상 내용연수를 고려한 아니죠. 이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정액법의 매년 감가 수정액은
감가 수정이죠. 감가 상각이 아니고 감가 수정은 세법상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 실제 경제적 내용 연수, 실제 경제적 내용 연수를 이용해서 나누고요. 다음에 그 상환기금법의 매년 감가 수정액은 감가 총액의 저당 상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 감채기금 개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상환기금법을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관찰감가법에서는 감가상각 요인을 분해해서 감가상각액을 추계하지 않는다. 요거 좀 어렵죠. 요거는 요런 어려운 지문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관찰감가법 중에서도. 여기서도 요인을 분해하기는 합니다. 이게 물리적 감가라든가 경제적 감가라든가 이렇게 관찰감가에서도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거는. 다음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회수된 감가상각액을 적정한 이율로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상환기금법만 이율로 운영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그 5번과 관련해서 자 이게 초기 감가액 감가액하고 감가누계하고는 좀 달라요. 감가누계는 크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초기, 중기, 후기 구분이 되나요? 감가누계의 크기 할 때는 이거는 구분이 안 돼요.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정률법이 더 크다가 정액법보다 그리고 얘는 상환기금법보다 더 크죠. 마지막 연도에만 이것이 같은 거죠. 마지막 연도에만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든 숫자가 감가누계 총액이 9천이잖아요. 누계가 점점 늘어나다가 10년째 딱 되는 순간 얘도 9천, 얘도 9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계액이 아니라 매년 감가액은 상황이 다르죠. 매년 감가액 크기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누가 제일 크고요. 정률법이 그 다음에 중기에는 정률법이 중간으로 들어가죠. 후기에는 정률법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죠. 정률법의 이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에 따라서 그 크기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대답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난이도가 웬만해가지고는 이렇게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출제를 하는 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게 출제하기 때문에 초기 정도만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초기 정도.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서 실증적인 설득력, 이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래가 많은 유통선에 유용하고요. 다음에 시점 수정은 거래사례 자료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맞아요. 기준 시점이죠. 혹시 이거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푸셨나요? 다들 스스로 찾아내셨어요? 그러면 훌륭한 거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자리에 현재 시점 들어갔을 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시점과 기준 시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현재 시점 했는 거 옳다라고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에 4번 사례 자료에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그죠? 지나치게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7번은 비준가격, 원래는 비준가격 계산 문제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대상 면적이 950제곱미터이고 사례 부동산은 개별 요인이 5% 우세요.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하면 대상이 이제 950제곱미터이고 몇 프로 우세? 대상이 5% 우세죠. 그러면은 100분의 105 하든가 바로 그냥 1.05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100분의 105인데 바로 1.05. 다음에 사례는 1000, 면적이 1000이잖아요. 사례는 면적이 1000이고 얘가 1년 전 2억에 거래됐죠. 2억에 거래됐는데 1년 전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옮겨 적으면 되죠.
연간 집가 상승률은 5%죠. 그럼 5%, 연 5% 이러면은 시점 수정치는 바로 1.05 이렇게 되죠. 바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억 원에다가 이거 이용했어요. 그럼 1년 전이면 시점 수정해야 되죠. 연간 곱하기 1.05 이거 써먹었고요. 남은 거는 이거하고 이거 남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1.05에다가 곱하기 0.95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곱하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2억 1000보다는 금액이 적어야 돼요. 2억 1000보다는 적어야 되면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 2번인가요? 왜 이게 2억 1000보다 적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2억 100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2억 1000이죠. 지금 하나는 지금 5% 위고 하나는 5% 아래죠. 1을 기준으로 해서요. 1과 1을 곱하면 1이죠. 1과 1을 곱하면 1인데 1보다 5% 높은 숫자하고 1보다 5% 낮은 숫자를 곱하면 반드시 1보다 작은 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떤 두 같은 숫자를 곱하잖아요. 같은 두 숫자를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숫자보다 1 큰 숫자하고 이 숫자보다 1 작은 숫자는 더해서는 똑같은 숫자죠. 곱하면은 반드시 이 숫자보다는 작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0.05 크잖아요. 1보다 0.05 작잖아요. 이렇게 두 수를 곱한 거는 이 두 수 곱한 것보다는 반드시 작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쪽만 봐도 벌써 2억 1000이면 여기 2억 1000보다는 반드시 작은 수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급할 때는 그렇게 근사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계산기 있으면 하면 되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이런 숫자의 어떤 작용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에도 등장해요. 사실은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비교하면 많이 비교할수록 대상 부동산의 가격의 정확도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그게 정상이겠죠. 근데요, 곱셈의 특성상 많이 곱하면 많이 곱할수록 숫자는 점점 아래로 작아져요. 이게 이 곱셈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우리나라의 비율 분석법이 비율 수정법이라 해요. 비율 곱셈으로 수정하잖아요. 그 곱셈으로 수정하는 방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곱하면 곱하는 항목 수가 많을수록 숫자는 점점 그걸 하향편이라고 해요. 하향편이. 근데 그런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옛날에 감정평가가 13문제나 나오거나 할 때는 뭐 그런 것도 설명했지만 이제는 그런 건 안 하지만 어쨌든 참고로 아시라고요. 이런 걸 알고 계시면은 숫자를 고를 때 조금은 더 신속하게 골라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 다음에 그래서 정답 2번인가요? 다음에 수익 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요거는 분해법은 감가 수정 방법에 속하는 거죠. 다음에 9번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 힌트도 다 드렸죠. 힌트를 드렸으니까 쉽겠죠. 이게 수익 가격을 물으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수익 가격을 물으면 순수익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환원율을 구할 수 있을까? 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순수익을 알려주고요. 환원율을 내가 계산을 해야 되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환원율을 알려주고요. 내가 순수익을 계산해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환원율 알려주는 게 100번 쉬운 거예요. 순수익이야 뭐 가유순전해서 순영업소득 해도 되고 총수익 빼기 총비용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환원율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자란 말이에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자 이게 세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환원율의 성격에 따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환원율의 성격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바로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요 성격에 따라서
예,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할인율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회수율을 직선법 회수율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골치 아파요. 나중에 직선법, 이 지난주에 직선법도 말씀드렸죠. 직선법 마지막에 또 무리한 질문을 했죠. 또 예, 그게 회수된 자본이 재투자되느냐 재투자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회수된 자본이 재투자되지 않는 경우가 직선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20년 후면은 제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20년 후면 제로가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매년 매년 버는 돈 안에는 투자 원금의 20분의 1씩은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 20분의 1이 회수율이라고요. 그냥 단지 그냥 20분의 1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다룰 때 조금씩 더 할 수 있는데 그 박스 안에도 있어요. 힌트 박스 안에. 특히 직선법 자본 회수율은 뭐라고 돼 있어요? 1 나누기 경제적 잔존 내용 연수 했잖아요. 이거 지난주에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년 남았을 때 1년에 20분의 1씩은 회수해야 되잖아요. 30년 남았으면은 30분의 1씩은 회수를 해야 30년 동안 다 회수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그냥 회수율과 수익률 알려줬는데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 알려줬죠.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수익률이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할인율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수익률과 할인율은. 그래서 그 순수익은 80만원이고 순수익은 80만원 아니 100만원이고 그 8% 저게 8%죠. 예, 할인율이 8%죠. 그러면 1250만원 이렇게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물건별 평가죠. 예, 물건별 평가에서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맞죠? 다음에 임료의 평가는 적산법에 의한다. 여기가 틀렸죠.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하죠. 그다음에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삽이죠. 그다음에 토지 평가는 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 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 맞죠? 그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 이것도 일괄이죠. 이때는 거삽이죠. 자, 됐습니다. 혹시 그 문제집에서 풀면서 아, 요거는 좀 더 풀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던가요? 그런 게 없던가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예? 좀 더 말씀하십시오. 자, 일단 이 페이지 부동산학 총론을 보십시오. 이 총론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 그랬죠.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닌데 그 해설에 있는 내용 그런 것 정도로 보고 간단간단하게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제가 3번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1번, 2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1번, 2번 문제는 이제 저거를 통해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나가는 거 있죠. 여기서도 다뤄본 적이 있어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및 지도 이념에 대한 설명, 감사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 접근 방법은 연구 방법 하거든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방법이 그 1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의 복합 개념 사고에 의하여 복합 개념이 뭔가요?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생각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옳은 표현인데 부동산이 있으면 각각의 여러 학문들이 있죠. 각각의 여러 학문들이 있는데 각각의 학문에서 다른 학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그 학문의 입장에서만 연구하는 이런 방법을 분산식 접근이라 그래요. 분산식 접근. 이런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축학에서도 부동산 연구할 수 있죠. 토목학에서도 부동산 연구할 수 있죠. 공법학에서 부동산 연구할 수 있죠. 사법학에서도 할 수 있죠. 공법, 뭐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런 거, 사법, 민법이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경제학에서 부동산 연구할 수 있고요. 경영학 이런 데서 할 수 있고요.
그 각각의 학문의 입장에서 지팔 지연들게 이럴 때는 부동산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예, 다음에 이런 비슷한 영역을 하나로 묶어요. 이런 관점에서 요거는 요런 관점에서 얘는 요런 관점에서 요런 관점에서 접근한 거를 중점식 접근이에요. 중점식 특정 측면을 본다 그래요. 특정 측면 요거는 키워드가 특정 측면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특정 측면을 중점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요. 예, 그럼 종합식은 뭐고요? 종합식은 이 모두 다 관찰하는 거죠. 모두 다 전부 다 이런 거를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의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 주로 가격에 관한 측면이고요. 다음에 3번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부동산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인데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의사결정 접근은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예, 그게 이제 그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거는 이제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데 합리적 인간 전제. 예,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의 접근 방법, 경제학. 그래서 이런 거죠.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더 좋니? 초코 아이스크림이 더 좋니? 초코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요. 이렇게. 초코 아이스크림이 더 좋니? 딸기 아이스크림이 더 좋니? 그럼 딸기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요. 그럼. 그러면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더 좋니? 딸기 아이스크림이 더 좋니? 그러면은 딸기 아이스크림이 더 좋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거. 근데 항상 인간이 이럴까요? 과연?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게 더 낫다 그랬다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게 더 낫다 그랬다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초코가 더 좋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경제학에서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 예, 이 사람이 항상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학에서는 이런 의사결정을 항상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예,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런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고요. 예, 다음에 그래서 3번은 옳은 표현이고 다음에 4번, 이게 3번인가요? 의사결정 접근이? 3번. 4번은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으로서 분산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 및 부동산 할 때 특정 측면, 여기 틀렸네요. 분산식하고 접근 정책은 여기 다르죠. 이거는 특정 측면이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자기 학문 영역에서만 연구를 하는 게 분산식 접근 방법이에요.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으로서 능률성 원칙과 안전성 원칙은 상호 견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자, 이건 뭔 소리인가 하면은 부동산을 활동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죠. 이 능률적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약간은 일맥상통해요. 일치하지는 않지만 능률적으로 한다 그러면 가능한 한 경비는 절감하고 또 더 신속하게 하고 뭐 이런 게 능률성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안전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제 뭐 부동산 거래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안전하게 하려면은 좀 신중하게 하고 하려면은 이 능률성의 원칙과는 좀 상충할 수가 있겠죠.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능률적으로 하다 보면은 막 신속하고 비용 절감하고 하다 보면은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호 견제하기도 하고 보완하는 그런 관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이렇게 강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로 하고요. 정론은 자 이제 부동산 개념과 분류에서는 이 1번 문제는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부동산 개념 하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 개념 하면은 일단 법 경계가 나와야 되죠. 부동산 개념 지금 이거 부동산 개념 문제풀이 들어간데 법 경계를 아직 모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법적 개념은 어떻게 나누시고요? 협의의 개념과 강의의 개념 이렇게. 협의의 개념은 민법상 개념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돼야 되고요. 어디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착물은 다시 종속 독립 정착물이 있고 종속 정착물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광해 부동산은
여기 여기 위에 있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까지 포함시키는 거다.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여러 가지 용어들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요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부동산 개념이. 그래서 1번에 민법상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등 토지에 부착된 항구적인 토지 부가물을 말한다. 맞죠? 항구적인,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민법 이외의 법적인 개념으로서, 그죠? 이게 이제 요 협의가 이제 민법상 개념이잖아요. 준부동산은 민법 이외의 다른 법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외의 개념으로서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이 준부동산이 되기도 하며, 이 뭔 소리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이 준부동산이 되기도 하며, 이거는 공장재단 같은 거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민법상으로는 부동산과 준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이죠. 집합물인데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민법상 동산이 준부동산이 되기도 한다. 이 소리는 뭔 소리야?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이지만 준부동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 이 부동산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맞죠? 이건 이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것들이죠. 준부동산으로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활동이나 평가활동 등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자, 이거는 복합개념부동산하고 구별을 해야 되죠. 복합개념부동산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모두 살펴볼 때의 개념이 복합 개념이고요. 이거는 토지 건물 열을 때는 복합 부동산. 다음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무형적인 측면인 기술적 개념과 유형적 측면인 법률적 경제적이 바뀌어 있네요. 예, 여기 틀렸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2번 문제와 3번 문제 중에서 2번 문제는 이제 열을 봐주시고요. 3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무슨 정착물이에요? 독립 정착물이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으며 종속 정착물이고 판잣집 가시의 수목 등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이거는 동산이죠. 동산. 이건 동산. 틀렸네요. 다음에 2번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주택,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을 둘 수 있으며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부속물 또는 종속정착물, 축대, 도로, 교량 등의 구축물을 둘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질, 지반 등이 연구 대상으로 된다. 맞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 가능하죠.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토지 상하에 미친다. 민법 212조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 및 자 여기까지는 협의의 부동산이고 다른 법률에 의해 등기 등록에 공시 순환을 갖는 물건을 포함한다. 맞죠? 예, 옳은 표현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8페이지에는 뭐 좀 어려운 거 없었나요? 8번에 4번이 8페이지 4번이 좀 이상했나요? 4번에 4번 지문요? 몇 번? 4번에 볼까요? 잘못 봤어요. 보통 이제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조금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 여기 8페이지는 모두 다 옳은 것을 묻고 있죠. 모두 다 옳은 것을 묻는데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더 옳은 것은 1번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를 질문을 하셨어요. 벌써 어떤 분이. 아니 이게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아니 이 광의의 부동산 해서 요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광의의 부동산에는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는 거지.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렵게 못 내요. 출제를 못해. 어렵게 출제를 못하니까 그냥 단지 논리적인 거는 그냥 단지 논리적인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이트에 이렇게
동영상 듣는 분이 그렇게 글을 올려서 제가 뭔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사각형 예를요.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냥 사각형. 정사각형도 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도 사각형이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이건 논리라는 거예요. TF, true or false.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는 단지 그런 논리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1번은 옳은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예, 근데 옳은 문제 지문인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면 이제 가시밭길이 되는 거죠. 옳은 게 나올 수가 없지. 옳은 걸 지금 예, 지나가 버렸으니까. 예, 이번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소비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경제적이고. 법률적 개념 부동산은 이건 자산 생산 여상품,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맨 끝에 끝에서 그 위치 환경은 물리적인 측면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은 법적이고 섞여 있잖아요.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것으로서 협의 부동산에 속하는 게 아니라 광해 부동산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건 복합 개념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고,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렇게 헷갈릴만 한 거를 1번에 갖다 놔요. 1번에 헷갈릴만 한 거를 이러면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 읽었는데 답이 없는 거거든. 환장하는 환장, 그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출제하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를 요구합니다. 고난이도. 이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요, 이 지문의 배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 높은 지문을 만들어요. 난이도 높은 지문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정답 지문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면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답 지문이 어렵고 그 외에 다른 하나의 지문도 어렵게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벌써 중상에 올라가요. 세 개는 알아도 둘 중에 하나 모르거든요. 근데 난이도 높은 거 하나를 정답 지문으로 만들고 다른 거 한 두세 개도 어려운 지문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요 한 문제 만드는데 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한 문제 만드는데 만 원 이상 받아요. 진짜 인건비가 안 나와요.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거든. 예, 하여간 쉽지 않습니다. 문제 만드는 게. 다음에 이제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6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니 예할 때는 아주 잘 했는데 한결이 어떤 예가 있어요? 주물 종물 구분 된다며. 예? 수목. 수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속물은 부속물인데, 왜냐하면은 종물이라고 하면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하거든요. 주물을 사용하는데 일상적으로 사용에 제공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배와 노 같은 거, 그죠? 배와 노 이런 것들은 종물 맞잖아요. 노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착물에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정착물에서 그런 주물 종물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세면대는 그거는 부합된 거죠. 부동산인 동산이 부합. 정착물이 아니죠. 그 픽스처 생각하면 안 돼요. 땅에 붙어 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환경에 안 살아서 잘 몰라. 변소 있잖아요. 변소. 시골집에 변소. 변소 없으면 어떡할 건데? 똥 어디 가서 쌀 건데요? 매일같이 볼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물은 여기 있고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변소가. 그게 바로 뭐라고요? 종물, 정착물이잖아요. 정착물 맞잖아요. 그런 거 변소. 집이죠. 집. 네, 그렇죠. 정착물을 그렇게, 정착물도 그렇게 주물 종물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일반 동산만 주물 종물 나누는 게 아니라 정착물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됐나요? 예?
창고도 돼, 창고도. 응, 창고도 돼. 창고 얘기하려다가, 예, 변소를 훨씬 자주 이용하니까. 창고는 며칠에 한번 이용할 수도 있는데, 창고는 거의 매일같이 이용해야 되니까. 예, 상용에 공한다. 이게 더 근접하니까. 됐나요? 예. 다음에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는 기계나 기타 이동이 용이한 물건도 정착물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이건 동산이고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독립물이죠. 독립물. 정당한 권한이 있든 정당한 권한이 없든 농작물은 토지에 독립한, 토지에서 독립한 걸로 보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혼연일체의 완전한 한계 토지 공간 덩어리를 인식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서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양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공간 덩어리로 보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민법상 정착물과 서양에서의 정착물은 동일한 개념이다. 아니죠. 예, 서양에서의 정착물은 그 픽스처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에 가까워요. 서양에서의 픽스처는. 그러니까 저런 뭐 창틀, 세면대, 아까 말한 세면대, 예, 이런 것들이 뭐 변기 이런 것들이 픽스처예요. 픽스처. 서양에서는. 예, 토지에 부착되어 있던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원래 동산이었던 것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그러면은 픽스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착물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토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토지에 붙어 있는 것만 정착물이 아니에요.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픽스처는 다른 개념이라고. 근데 번역을 할 때 픽스처를 정착물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정착물과 같은 개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네, 그래서 7번이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7번이. 네, 7번이 그 영미 부동산에서의 정착물 구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만 다뤄볼게요. 한 문제만. 이건 중요도가 낮으니까. 여기서는 별로 다루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 영미 부동산에게 정착물 구분 기준을 설명을 좀 드는 것은 1번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 기능적인 면에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으면 동산이죠. 저기 저 벽 뒤에 걸려 있는 저 시계 같은 거요. 이런 거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죠. 그럼 동산이에요. 근데 기능 면에서 건물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거되면 픽스처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면 정착물로 본다. 맞아요. 걔네들은 픽스처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착물이라는 단어보다는 픽스처라는 단어에 초점 맞춰야 돼요. 거기에 예를 어떤 걸 두고 있나요? 걔네들은 여기에 교회용 의자도 예를 들어요. 교회용 의자. 교회용 의자는 교회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드러낼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교회용 의자를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동산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로 본다고요? 픽스처로 봐요. 그래서 걔네들도 그 교회 팔 때 교회용 의자도 함께 넘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 팔 때 의자는 따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같이 넘어가야 되는 픽스처라는 얘기는. 예, 그런 예를 생각하면 돼요. 교회용 의자. 다음에 매매 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또 이것도 픽스처인지 아닌지가 불명할 때는 픽스처로 간주되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예, 요거 맞는 말이에요. 예, 일단 불분명하면은 픽스처로 봐서 그냥 함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은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예,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당사자가 물건을 설치한 의도도 정착물 구분 기준이 되며 임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오피스텔 에어컨은 정착물로 본다. 맞죠? 이게 에어컨 오피스 보통 에어컨은 탈부착 가능하잖아요, 쉽게. 근데 오피스텔에 있는 거는 뭐로 보는 거예요?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설비되어 있는 거는 픽스처로 본다는 거예요. 다음에 8번 문제에서는 5번 지문을 좀 보십시오. 5번 지문. 그 5번 지문은 토지 계량물이라는 거죠. 요거는 그 영어 단어 이제 improvement라는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참고로 보는 거예요. 영어 단어 improvement.
이게 계량물, 이렇게 계량물. 자, 근데 여기 단어 번역이 계량물인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영어 단어에서도 improve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것은 모두 다 계량물이라 그래요. 인공적인 힘이 부과된 것. 인공적인 힘이 부과된 것을 말해요. 힘이 부과된 것. 더해진 거예요. 근데 이 계량물이 실질적으로 토지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지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도 계량물이라고 합니다. 훼손시키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요즘 뭐 고압선 때문에 뭐죠? 암 발생 어떤 뭐 얘기하잖아요. 고압선이 지나요. 고압선. 고압선은 임프루먼트게요, 아니게요? 철탑하고 이렇게 고압선이 지나가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땅 가치를 훼손시키죠. 그런데도 뭐라고 불러요? 계량물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토지를 훼손하는 것도, 토지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량물이라고 그래요. 그 당진인가 얼마 전에 그 보니까 암 발생 빈도가 엄청 높아졌다고.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쪽 주변으로 이렇게 암 발생한 사람들을 분포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발생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그 사는 주거지가 이 암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아직까지 과학이 그렇게 명백하게 암 발병 원인을 입증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 스물 몇 명 중에서 두 명만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두 명만. 나머지는 가족력이 전혀 없고 그런 사람인데 암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전자파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주머니에 넣지 말고. 거기도 그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 쥐 실험에서는 분명히 쥐의 정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쥐하고 많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압선 같은 거 지나가면은 보상금 보상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보상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8번, 5번 틀렸고요. 다음에 9번은 참고로 아는 거, 참고로. 9번 틀린 분들 많죠? 9번 틀린 분들 많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그 1번에 최유효 이용 원칙 적용 여부 했죠. 동사는 최유효 이용 원칙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하죠? 예, 근데 부동산 적용되죠. 네, 적합의 원칙 적용 여부예요. 적합의 원칙이 뭐예요? 고급 빌라. 달동네 고급 빌라. 이거는 동사는 적용 안 되잖아요. 어디든 굴러다니는 거니까. 됐고. 또 용도 다양성. 동사는 대체로 용도가 한 개로 정해져 있죠. 근데 부동산은 다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시방법의 차이. 이건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 취득시효 인정 여부. 둘 다 인정하잖아요. 그 기한이 다를 뿐이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취득시효 기간이라 그러나요? 기간? 기간이 다를 뿐이지, 취득시효를 인정하기는 인정하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이건 공통점이지. 차이가 아니지. 맞죠? 됐어요.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자, 토지 용어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